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주입식 라이브쇼 사랑의 콜 세타 번갈빵. 야, 사랑의 콜센터 오늘 특별히 더 텐션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오, 좋습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이 지금 안개가 아주 잔뜩 꼈어요. 네, 비도 조금씩 오고요. 보슬보슬. 약간 런던 날씨 같은데.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안개 속에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사랑의 콜센터 오늘 또 한껏 여러분의 텐션을 올려드릴 텐션 남매 수현 OPPA 랄랄.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이 친구 난 텐션 좋아하고 너무 좋아. 네, 좋죠. 예, 미소도 아름다운 남자예요. 야. 자, 아름다운 미성으로 고막을 후벼파는 감성 발라더 어? 골든 차일드 주창. 예예예예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많은 환호 처음 받아봐요. 컨텐츠 하면서. 예. 그 솔로로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데뷔는 아니지만 컴백이지만. 컴백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또 나온 거 처음이죠. 아, 좋아요. 오늘 예, 예, 한껏 예. 많이 박수를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랄랄이 지난주에 네. 한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유가요. 아. 신혼여행 겸 태교 여행을. 맞아요. 아이, 뭐. 아, 감사합니다. 결혼식 겸 뭐 신혼여행 겸 태교 여행을 한 번에 끝냈습니다. 와. 한 번에 갔다 왔는데 와, 첫 유럽을 갔거든요. 드레스도 구겨지는 거 괜찮은 거 심플한 걸로 가져가고 한 번에 끝내자 이러고 갔는데 와, 진짜 비가 오고 진짜? 캐리어 6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와. 기차를 2시간 타고 가서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걸. 내가 왜 이거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나. 결혼식을 거기서 했어? 아까 둘이 성혼 서약식 막 이런 것만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진 찍는 겸 이제 한 번에 다 끝내버린 거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네. 그 남편이 다 들어줬어요? 그 캐리어 다? 아, 저도 들었죠. 같이 그랬어. 끌고 했는데 아이고. 사람 할 짓이 못했더라고요. 캐리어 여섯 개면 또 큰 걸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 투어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 맞아요. 아이돌보다 더 많이 들고 여섯 개면 제일 큰 캐리어 아세요? 외국에만 있는 캐리어? 진짜? 우리나라에 그렇지. 없는 캐리어로? 와. 진짜 힘들었어요. 사진 많이 찍었나 보구나. 그래갖고 캐리어 많이 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뭐 의상 때문에. 아, 의상이랑 짐이 많은데 그런 거 그 정도만 할 걸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저 좀 뭐 태명이 뭐였더라? 조땅이요. 조땅이가 되게 행복했겠어요. 조개 플러스 땅콩이잖아요. 여러분, 조개 플러스 땅콩이어서 이제 여잔지 남잔지 모른다. 저번에 그랬는데 딸입니다. 딸이 와. 좋다. 딸이에요. 좋다. 딸이에요. 아, 축하해. 조땅이 딸이구나. 조카 하나가 또 딸이네. 딸 조카. 너무너무 원했는데 조땅이 벌렁벌렁. 원하던 성별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엉엉 울었어요 진짜. 축하해. 마음이 어려. 계속해서 태교 잘해주시고요. 방청의 문자 왔습니다. 1870님 랄랄 언니 결혼 임신 축하해요 라고 와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콜센터의 장준이랑 예예 예. 주찬 씨랑 예. 같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 무대가 아주 화제가 됐었죠. 예, 야인시대 무대를 노래를 부르면서 액션까지 예. 겸비한 뮤지컬인 줄 알았어. 뮤지컬을 예, 예, 한 편을 예, 예.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혼자서 무대를 독차지해야 되는데 어때요? 사실 저는 혼자서 독차지하는 거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 장준이가 좀 걸렸어? 아, 그때 좀 많이 제 그 바리게이트 걸고 쳤구나. 예, 걸고 쳤어. 아, 잠깐. 살짝 그 뭐야 방해를 좀 했나봐요. 아, 뭐 근데 텐션은 뭐 그 형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 혼자 다 채워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예. 기대됩니다. 자, 골든 차일드의 메버. 네. 메인 보컬 주찬 씨가 솔로곡을 발표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솔로. 어떤 곡이에요? 홍보하세요, 홍보. 제가 이번에 낸 곡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곡이에요. 이게 어떤가요라는 노래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이정봉 씨의 어떤가요? 원곡이 이정봉 선배님의 어떤가요고 박하엽이 선배님께서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곡을 그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다시 리메이크를 하게 됐어요. 어떤가요? 그런가요? 그 노래잖아. 오늘 뭐 성대 상태 좋으시네요. 예예. 제 본캐의 목소리는 좀 쉴수 있지만 오키는 목이 쉬지 않아. 역시. 아, 역시 프로예요. 역시 프로. 오키는 쉬지 않아. 네. 조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살짝. 아, 네네. 주찬 씨의 목소리 어떤가요는 궁금하다. 하루 종일
내리는 좁은 골목길에 우리 아끼던 음악이 흐르면 이런 노래입니다. 와, 너무 잘해. 주찬 씨가 골든차일 때랑 좀 다르게 혼자서 이렇게 쭉 불러주니까 되게 감미롭다 목소리. 그죠. 아, 굉장히 아름다운 미성이죠 제가.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데. 또 그룹 활동할 때는 또 이렇게 약간 목소리 땡땡하게 강력하게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혼자 까랑까랑하게. 와, 좋다. 그러나 저는 이제 원작자가 이정봉 씨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정봉 씨도 지난주에 어떤가에 새 버전을 또 냈대요. 그러니까요. 듀엣으로 어? 내셨더라고요. 공교롭게. 네, 공교롭게 이게 와. 참. 그 원작자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같은 시기.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뭐 사실 저는 제 자리에서 예. 굳건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아, 자 주찬 씨가 지금 솔로 활동을 앞두고 컨디션 난조에 시달렸다는데 감기 걸렸어요? 왜 그래요? 예, 제가 사실 음악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3일 전에 감기에 갑자기 걸렸어요. 근데 저는 어디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감기 걸렸어? 숙소에서 얌전히 그냥 밥 먹고. 바이러스가 집으로 찾아온 모양이구나. 숙소가 더럽나 봐요. 숙소가 그런. 바이러스가 네. 살아있으니까 찾아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근데 컨디션 난조인데 방금 노래 한 소절 불렀는데 이 정도면 아유. 컨디션 안 난조 때는 그럼 너무 잘하나? 그치. 안 난조 때면은 네. 여러분 다시 와주세요. 제가 그때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어요. 자동으로 나오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또. 아, 그러면 안 돼. 면역력이 떨어져. 그래서 또 먹었어요. 아. 먹어야죠. 맞아. 먹다 보니 또 다시 또 붙더라고. 먹고 먹자고 하는 짓인데 뭐 우리가. 그렇죠. 예. 자, 이 뮤직비디오에 대신 이미지 필름을 찍었는데 굉장한 오열 연기를 보여줬다. 네. 사실 뮤직비디오예요. 뮤직비디오인데 이름만 이미지 필름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아, 뭐 사실 제가 저번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골든 차이드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오열 연기를 좀 많이 합니다. 아, 원래? 네, 원래 눈물 연기를 좀 많이 해요. 아, 왜 그렇게 울어요? 오열 담당.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켜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는 이유가. 알아나 보지 뭐 오열 연기를. 잠깐만 오열 연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좀 안 될 것 같고요. 사람 너무 많네요. 지금. 네, 좀. 근데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는데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오열을 하려고. 이번에 했는데 좀 예쁘게 운 것도 많이 담겼고. 지금 검색해 주시나요, 어머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차이드... 아니 본인 몰...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좀 이따가 검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식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창 열렸으니까. 네. 그래서 오열 연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찬의 버전 어떤 가요를 먼저 듣고 듣나요? 아 좋겠다. 듣고 일단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방청객 분들의 노래 듣고 주찬 씨 노래 좋아요 어떤가요? 와 너무 좋습니다. 문자를 반응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열 연기도 제가 틀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좋다 좋다. 아! 아 요즘에 이게 요즘에 우리 MG 뭐 아이돌들 이런 젊은 그 우리 아티스트들이 옛날에 그 정말 좋았던 노래들을 다시 리메이크 해주는 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생 이 친구들이 발라드 옛날 발라드를 막 부르고 다니고 막 이게 그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브릿지죠 제가 또. 예, 네, 브릿지. 주차 브릿지. 어떤가라는 노래가 원래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럼, 좋은 노래인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찬 씨를 다시 봤어요. 원래 워낙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시 봐봐요 지금. 네, 다시 봤는데 제대로 봐봐요. 너무 잘해. 아, 네, 너무 잘하고 또 어떤가요라는 노래를 자기 장르로 바꿔버린 느낌이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 골든 차일드 활동하면서 가려졌던 실력이. 이제서야 제대로 보여지는 느낌이야. 아유. 아, 매보는 매보가 알아보는구나. 아, 네. 역시.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저 보컬 트레이닝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매보잖아. 아,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박 나시길 바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럼 사랑의 컬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투쇼 홈페이지에 문자 게시판을 해서 같이 전화를 걸어버려서 노래를 들으면 저희가 끝까지 전화를 안 끊고 있으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는 곧단 순서입니다. 자, 문자 좀 읽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7649님 주찬 울지마 누나 맘 찢어진다. 주찬이의 솔로 대박 기원. 누나 어디 있어요? 누나 어디 있습니까? 7649님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저 누나예요. 항상 웃겠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예. 누나 이름 뭐예요 누나? 은빈. 은빈 누나. 은빈 누나. 네. 누나 어떻게 따뜻한 우유 한 잔 비도 오는데 선물 하나 뽑아줄 거야. 주찬 씨가 누나 선물 하나 뽑아드릴까요? 은빈 누나. 와 좋아. 누나 갔으면 찢어지기 전에 좋은 걸로다가 은빈 누나, 은빈 누나, 진짜 좋은 마트 상품권 받았어. 아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따로 보내드려요.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네. 따로 보내드려요. 방청 처음 오셨나봐요. 뛰쳐나오시려고 네. 뛰쳐나오시려고 그랬는데 네.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캄다운. 더 텐션 네. 올리기 바랐습니다. 다음 5279님. 네. 오열 연기 그렇게 잘할 거면 연기하세요 그럼. 아 저 그렇게 왔어요. 연기하세요 그럼. 아 연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연기도. 수현 씨 연기도 잘하시니까 뮤지컬도 하시고 배우하세요 그럼. 뮤지컬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제? 네 들어갑니다. 또 하는 그렇지. 아 그렇지. 그냥 안 놔두는 거야. 맞아. 만능이잘 맞네. 올라운더. 네,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제가 오늘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렇게 믿는 게 좋더라고요. 아 가야죠. 자 4932 주찬 씨 감미로운 목소리 여심의 마음을 저격하기에 완전 딱이에요. 그러네요. 아 감사합니다. 4932님도 보내주셨고요. 자 컬센터 좀 전에 설명한 대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또 끝까지 들으시면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와. 상품권이 갑니다. 예! 예! 하지만 네.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신다. 백화점 상품권은 없습니다. 날라를 저번 주 안 나왔잖아요. 네. 저 저번 주 또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아, 실패하셨어요? 네. 아니 1년 내내 성공이었는데. 그러니까 2주 연속 실패인데. 네.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아, 모르겠어요 요즘. 아, 오늘은 잘 될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콜센터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후기 문자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거지. 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안예은님. 3885. 3885님. 할머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예은님 노래 듣고 소리 지른 할머니 김경숙입니다. 컬투쇼 완전 사랑이에요. 너무 소리만 질러서 죄송해요. 너무 기뻤어요. 저도 컬투쇼 나중에 꼭 방청 갈게요. 컬투쇼 사랑해요. 와우. 아, 저 지난 방송에 안예은 씨 노래를 듣고 그렇죠. 네, 전화 연결되신 분인데 텐션 너무 좋으셨잖아요. 컬투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누님이신가? 네, 누나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더구나 저희가 더 행복했어요. 7179님. 화장실에서 응가하다 휴지 없다고 컬투쇼에 문자 보냈고 휴지 갖다 준 남자랑 결혼 약속했다던 여자 사람입니다. 아 진짜 이런 맞아, 맞아요. 저에게 전화 걸었었어요. 대박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컬센터 전화 왔을 때 똥 쐬고 있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연결이 안 돼갖고 똥 싸느라고 그래갖고 상품을 못 받은 거죠. 맞아요. 못 받아도 없어요. 맞아요. 전화를 끊으시면 상품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발 끊지 말아주세요. 미리 전화를 걸어놓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무작위로 갑자기 전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콜센터 첫 주자는 역시 랄라. Let's go! 자, 정경화의 지상에서 영원으로라는 노래를 선곡했어요. 와, 이 노래를? 아, 레전드다. 비도 오고 뭔가 적적하고 축축하고 옛날 노래 이제 약간 락으로 질러 버리려고요. 좋다, 좋다. 네. 자, 이효리의 레드 카펫에서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나에게로의 초대를 불렀었는데 제가 이런 노래들을 노래방에서나 와 이렇게 부르고 잘 안 불렀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랬는데 왜? 잘하는데 왜 너무 민망하고 떨리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잘했어. 당당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조땅이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맞아요. 예. 땅이 엄마. 네. 자 후보 문자 읽어볼게요. 8509님 네. 시댁에서는 방구를 막 끼지 못해서 항상 베란다 나가서 몰래 끼고 오거든요. 네. 구석에서 전자담배 피고 계시던 아버지님과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아하. 그 이후로 어색한 설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전자담배 때문에 뭐 소리가 크게 났나? 그러면 민망할 수 있어. 아 그럼 좀 민망할 텐데요. 아유 자기가 나가서 전자담배 몰래 피다가 아주버님이랑 안 걸린 게 그죠 그죠 그죠. 낫지 않을까요? 방구 정도는 뭐. 귀엽죠. 뭐. 방구는 뭐 나가서 방구 띵 꼈는데 옆에서 계셨던 거구나. 급해서 방구 끼러 나갔으니까 먼저 있었으면 안 꼈을 수도 있고 확인했으면 그죠. 선방구 후 민망이죠. 선방 후민. 근데 그런 경우 후민. 있어. 이렇게 빡 끼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마주칠 때. 이게 그런 경우 좀 많이 많이 어색하네요. 방구 안 끼는 사람 없어요. 진짜. 맞아요. 청평은 아니지만 네. 그 안에서 조땅이도 아마 낄 걸. 맞아요. 끼고 싸고 하고 있어요. 네, 3044님 단결. 현재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싶지만 보안상 촬영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단결. 군사 경찰대대 보급관입니다. 왜 뭐 쓰레기가 된다는 게 눈이 왔는데 눈이 하얀 예쁜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가 내린다는 거죠. 네. 치워야 되니까. 군대에서는 쓰레기라고 표현하죠. 네. 아, 치워야 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군복무 했을 때 주말만 되면 눈이 와요. 주말 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말만 되면 눈이 와. 강원도였습니다. 네. 저. 네. 5698님.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노래 청취인데요. 제 와이프가 랄랄 극성 팬입니다. 오! 와이프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습니다. 와.
며칠 전 와이프와 대판 싸웠습니다. 컬트쇼를 통해서 화해하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화해를 여기다 해야 되겠네. 화해를 시켜줘야겠네. 오늘 날날인데요 하면 진짜 이렇게 될 텐데. 오늘은 무조건이다. 오늘은 날날인데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끊으면 진짜. 이건 진짜. 다시 전화해야 돼요. 그럼 그럼. 자, 5698님은 선곡 하신 거죠? 아, 무조건이요. 예,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무대 모실게요. 5698. 네. 와, 이 노래를 나에게로의 초대는 아니고 지상에서 영원으로. 세상에서 영원으로. 5698님 되게 스윗하시네요. 근데 남편분께서 와이프가 랄랄 극성 대판 싸웠다잖아요. 아, 어떻게든 다시 화해를 하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화해하고 싶을 땐 컬투쇼로 연락하면 됩니다. 그렇지. 네. 너무 좋다. 자, 전화를 받아야 말일 텐데요. 지금 제가 월요일날 1시 12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벌 받으셨네요? 아, 진짜 끊으시면 안 돼요. 와이프가 제 팬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대판 싸웠다. 대판 싸우셨다면서요? 저희가 화해를 시켜드릴게요. 우선은 제 노래를 한번 들으시고 한번 어떻게 싸우신 건지랑, 이게 지금 녹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메시지를. 정경화 씨의 지상에서 영원으로! 예! 다 들으셔야 돼요. 길 잃은 세상 위에 모든 사랑이 눈물 없길 바라며 지금은 비록 우리 멀리에 있지만 언제나 그대 가슴엔 내 가슴엔 그대 하나 소망할 사랑 있어. 아직 불안하지 않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올 때까지라도 용서받지 못한 채로 스쳐가도 난 다시 그대 마주하기를 천국에 푸른 밤이 열리면 만일 내가 그대보다 먼저 가 그곳에서 사람들 나를 맞으면 바람처럼 내가 다녀온 세상 어땠냐고 내게 물어온다면 이렇게 받았었다고. 야, 이거는 100% 성공일 것 같은데. 와, 느낌이. 어우, 웬 열창이야. 아, 왜 이렇게까지 열창이야? 오, 조땅이 나올 뻔했어요. 조땅이 나올 뻔했어. 와, 너무 잘해. 자, 과연 우리 전화 끊고 끊지 않고 성공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성공했을 거야. 자, 네, 전화 받아. 느낌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와! 네. 성공! 됐어! 아, 5698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여기가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컬투 아니세요? 맞아요. 컬투쇼입니다. 네, 랄랄님, 네, 예, 김태균님 제가 몇 번 방청도 갔었고. 어, 진짜? 많이 뵀었습니다. 네네. 와, 아니 아내랑 왜 대판 싸웠습니까? 아, 명절 끝나고 나서. 네. 조금 이제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조금 그런 일. 뭐 갖고 싸우나? 네. 다른 부부들은 나는 궁금하니까. 아, 마지막 날 맛있는 거 먹으러 외식하러 갔다가 이제 다 먹고 오는 과정에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뭐라도 하나
이제 쿠폰 그래서 홍보하는 게 있어서 그 이벤트 응시해가지고 네. 음료수를 서비스로 받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거 한다고 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싸웠습니다. 아, 이게 좀 날은 날이니만큼 시원하게 이렇게 한번 네. 하면 좋은데 그냥 쪼잔하게 또 쿠폰을, 쿠폰을 찾느라고 막 아니 막 신경 쓸 게 많은데 애들도 네. 같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있고. 이제 시간 걸리는데 뭐 하는 거야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할인 쿠폰 받으려고 아니 네. 원래 하필이 그걸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된 거죠? 날 너무 축하드려요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노선을 확 바뀌어서 너무 팬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제가 노래를 원래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냥 듣기였는데요 아, 좀 불러주세요 제가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좀 불러주세요 아예 좀 불러주세요 네 축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날랄님 순산하십시오.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우리 네네. 와이프 되시는 분이 랄랄이 극성 네. 팬이라니까 와이프한테 네. 이거 토요일 날 꼭 들으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한 말씀 해주세요 와이프한테. 아 와이프분 제 팬이시라 그래가지고 또 연락을 드렸는데 네. 남편분이 너무너무 네. 자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 이렇게 사연도 확실히. 보내주시고 와이프분을 위해서 네. 또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니야 저기야 네. 그쪽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아 예. 싸운 걸 화해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따뜻하게 화해하시고 이런 자상한 남편 있는 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제 싸우지 마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이거 와이프한테 예. 드립시다 그러면 이거 화해하시라고 선물을. 오. 좋다. 그러면은 제 전화 끝까지 네. 안 끊어주시고 또 들어주셨으니까 남편 때문에 네. 우리 와이프 분께 네. 백화점 상품권 네.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시겠다. 네. 자 5698님 많이 받으시고요 순산하십시오. 네 5698님. 네 아내한테 간단하게 한마디 하세요 지금 토요일날 꼭 들으시라고 그러고 네네 아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사랑한다 행복하십시오 19년 동안 고생시켰으면 정말 많이 고생시켰어요 적당히 하셨어야지 그래서 아유. 제가 그거를 부담하려고 제가 설거지 빨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그렇지. 예, 예. 그리고 건조기가 갑자기 고장나서 건조기 내일 들어옵니다, 화요일 날. 축하드립니다. 너무 많은 걸 알게 됐네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온 네. 인생길도 알겠어요. 좋아요. 우리 98님, 건조기 빨리 오시길 네. 바라고요. 예. 네. 저희는 4부로 가고요. 거긴 건조기 쪽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조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랄라 성공이고요.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3회 물려옵니다. 자, 수현 오피베이 랄랄. 아, 랄랄이 일단 성공을 했고요. 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연 2주째 실패를 하고 있는 우리 수현 오피베이의 순서로 갑니다. 네. 자, 그 전에 문자 하나 읽고 갈게요. 네? 우리 5279님. 5279님. 랄랄랄랄랄라 랄랄랄 왜 이렇게 길게 해요 랄을 랄랄 언니 보러 아 랄랄 언니 보러 남양주에서 왔어요 너무 떨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랄랄 팬인가봐요 5279는 그 어디 계십니까 아. 진짜요? 남양주 어디서 오세요? 저도 남양주에서 왔거든요 아침부터 평내호평 평내호평 아니 저는 저 팬분이 여기 컬투쇼 와주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오늘 마이크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랄랄만 보러 오신 거죠? 랄랄만 보러 오신 거예요? 아 아니요 컬투쇼도 되게 팬이에요. 골든 차이드는 팬 아니세요? 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팬, 네 감사합니다. 유키스는 팬 아니에요? 아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 랄랄 언니한테 한마디 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오, 어 눈물 나고 하다가요? 왜 눈물이 나와요? 마이크. 찐이네요. 아 예. 왜요? 아 제가 왜? 너무 좋아해서. 랄라를. 네. 아 근데 그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언니 그 썰을 듣고 일어나요. 아 언니 썰이 너무 재밌어서 어. 그거를 들으면 아침에 너무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와, 썰로 시작이 돼요. 네. 아 그거 진짜 그 강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데 말을 취재하고 다다다다다. 네 맞아요. 아침부터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애매할 텐데. 텐션이 막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랄랄 때문에 진짜 힘을 얻고 행복을 얻어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 방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제가 나타나자마자 오열을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너무 고맙다며. 근데 오늘은 안 계시는. 옆에 비웃는 안 웃으시는데요? 우리 뒤에서 갑자기 웃으시는데. 아 그랬군요. 옆에 어머니이신가 봐요? 예? 아, 언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언니죠? 아, 아, 전, 아 누나 미안해요. 원래 어머님이란 여지 째려보잖아요. 제가 진짜 시력이 안 좋아요. 아이, 아, 너무 닮았는데. 아 닮았구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가요. 조심히 들어가요. 비도 오는데. 야, 선물 하나 뽑아드려요 그냥.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언니한테 언니한테. 어. 언니가 언니한테. 야 언니한테 엄마라 그러면 어떡하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죄송합니다. 수현 오빠 저한테 선배님이라 한 적도 계세요. 진짜 시력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2.0 1. 자, 뭐 뽑았어요? 선물 잘 뽑아요. 아, 근데 진짜 오! 잘 뽑았는데. 기분 바로 풀리실 것 같은데요. 영화 관람 플러스 팝콘 세트. 야! 그래요. 어, 축하드립니다. 랄랄이 임신한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아, 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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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뻤어요. 저 이번 주에 결혼하거든요. 다음 주에 신혼여행과 똑같이. 어 진짜요? 비슷하네. 너무 축하드려요. 어, 그러면 저 허니문 베이비 어떻게 이렇게? 아 이제 저는 좀 신혼 즐기는. 아 신혼 즐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 인생이니까요.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드리려고. 어 이따 꽃 선물도 갖고 왔어요. 어 임신 축하 꽃 선물. 받아도 돼요? 받아야지 받아야지. 어, 받아야지. 어 진짜 좋아하는 팬인가 보다. 와. 아, 야, 좋은 일이 많네. 좋은 일 많아. 네. 아. 결혼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어, 되게 훈훈하네요. 결혼 축하 선물로 랄랄이 하나 뽑아줘. 그래. 아, 진짜 아주 오늘 하루 종일. 좋은 거 뽑아줘. 아, 농촌이야. 대충 뽑지 말고. 여기 진짜. 결혼 축하 선물 뭐 양문형 세탁기, 드럼 세탁기, 그쵸? 한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뭐 이런 청소기 거. 청소기 다 있죠. 다 들어 있잖아. 여기 스타일러, 다 들어 있어. 스타일러. 물도 있잖아요. 물감 이런 거 뽑지 말고. 아, 진짜. 어떡해. 자, 결혼 축하 선물. 결혼 축하 선물은요? 아, 치실. 치실. 아, 치실 좋아. 치실 중요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치아 건강 중요해요. 아,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치위 생살. 오! 치위 생살. 아, 그럼 치실 아, 필요 없잖아요. 아예 관뒀습니다. 아, 관뒀어. 이제 안 해요. 됐어. 필요하지. 위생 관리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급 조용해졌어요. 네. 주찬 씨가 이제 뮤지컬 아까 활동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네네, 어떤 작품을 하게 돼요? 뮤지컬 파가니니라고. 파가니니. 파가니니. 네, 그 악마의 오 아시네요. 바이올린을 제가 직접 켜야 되거든요. 진짜? 네. 할 줄 알아요? 중학교 때 2년 잠깐 배웠는데. 아 그러면 도움이 되지.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기본이잖아요, 기본. 처음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본인이 연주한 게 나가는 거예요? 예. 어. 그런데 아,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 바이올리니스트 분들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뭐 차에서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갖고 와보지 그랬어요. 한번 해보게. 제가 진짜 특기가 하나 생겼어요. 뭐요? 듣는 노래를 다 바이올린으로 즉흥해서 할 수 있거든요. 와 진짜? 오! 없으니까 지금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있었으면 진짜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아쉽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네, 너무 다음에 한번 더 모실게요. 네. 바이올린 하고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근데 아까 어떤가요? 뮤직비디오에서도 바이올린 나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약간 연결고리 그런 건가요? 예, 연결고리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또 오늘 골든 차이드를 쳐보시면 제가 또 어떤가요? 바이올린으로 켠 영상이 또 올라왔거든요 어제. 오. 잠깐 맛보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볼 게 많네. 아, 많아요, 많아요. 괜찮니까. 네네네. 야 좋습니다. 자 파가니니 관심 예.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죠. 자 사랑의 컬센터 두 번째 주자로 갑니다. 수현, 어 베이비. 오늘 어 감사. 어 박수는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 안 쳐줄 줄 알고 살짝 봤는데 쳐고 계셨어요. 아 근데 진짜 예 네, 죄송합니다.
자, 누구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저 오늘 박혜경 선배님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아, 네. 아, 이제 고백할 거야. 네. 그 노래 좋지. 하지만 원키 안 돼서 남자키로 바꿔서. 그렇지. 제 느낌대로. 자, 추천부터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7373님. 결혼 9년 차인데 저희 남편의 사랑이 참 지고지순합니다. 아직도 사랑 표현을 어찌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말 부부 10개월 차인데 출근하면서 깨톡으로 이러네요. 오늘은 오후로 시작하고 하루는 하루 시작하는데 행복은 왜 너로 시작할까? 뭐라고 받아쳐야 할지 몰라서 웃기만 했어요. 어떻게 센스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느끼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은 오후로 시작하고 하루는 하루 시작하는데 행복은 왜 너로 시작할까? 왜 이렇게 변태 같지? 변태 같다니.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남편이 주말 부부니까 더 애틋해잖아요. 네.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는 주말 부부.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예예예. 예, 예. 네, 4317님 친구랑 고향을 가는데 제가 운전하느라 고생한다며 기름을 넣어준대요. 근데 친구가 경유차에 휘발유를 줬는데. 아하. 몰아버렸네. 이게 셀프 주유소가 많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제 친누나도. 아, 경유차에 휘발유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기름,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 차를 안에 정비를 또 할 줄 알아요. 아, 진짜? 기름통을 빼서 그걸 안에 다 세척을 해야 돼. 아니면 진짜 센터에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그 엔진에 들어가면 못 쓴다고. 고장난다고. 엔진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어. 네. 그걸 잘 처리하시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또 고생한다고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근데 이게 맞아요, 또 뭐라 할 수 없. 고생한다고 기름 넣어주려고 했는데 또 그걸 잘못 넣었다. 하긴 요즘엔 다 있더라고요. 여기 경유 휘발유 써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아, 어디에요? 그 이 주유기 뭔지 아시죠? 주유구에. 예. 헷갈리지 말라고. 네, 헷갈리지 말라고. 다음 문자요. 네, 3746님 컬투쇼 방청하고 집 가는 지하철에 서 있었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아, 멀미를 하나 왜 이러지 싶었는데 뒤통수에 쿵 하는 느낌이 들었고 눈을 뜨니 지하철 바닥이었어요. 어머, 너무 좋네. 자리를 양보받아 앉았는데도 한참을 정신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제 옆에서 계속 괜찮은지 물어봐 주시고 환승 구간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 생각나요. 너무 고마운 분이네. 저한테 꼭 검진 받아보라 하셨는데 그저 피곤했을 뿐 몸에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러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분도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컬투쇼 가족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잠 꼭 충분히 주무시길 바라요. 피곤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는 하던데 바로였나 보네요. 3746님 2월 17일 날 보내셨네요.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저기다가 전화해볼까요? 관객이 지금 알람이 울리네요. 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약 먹을 시간인가요? 예. 괜찮아요. 예. 저는 이번에 꼭 성공하고 싶은데 고백. 저는 행복은 왜 너로 시작할까? 어울린다, 어울린다. 네. 7374님. 아내분께. 네. 주말 부부 10개월 차. 그거 얘기하세요. 전화 받자마자. 오늘은 오로 시작하고. 행복은 왜 너로 시작하지? 그 끊어버리는 거 끊을 아니야? 끊을 것 같은데. 저 오늘 성공하고 싶거든요. 오늘은 오로 시작하고 하자마자 끊을 것 같아. 여자분이신데 전업 주부시면 전화 받을 확률이 있고 일하시면은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7373. 전화 갑니다.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라. 전화 받아. 전화를 받지 않아. No.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연결이 되지 않아. 왜 연결이 되지 않아? 왜? 전화하신 건가? 끊으신 한 번 더 걸어볼게요. 같은 번호로 걸면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죠. 아, 최근에 진짜 전화를 너무 안 받으세요. 그치.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연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그 남편분이랑 주말 부부시고 결혼 10개월 차. 아, 9년 차인가? 아, 주말 부부 10개월 차. 주말 부부 10개월 차시라면서요. 근데 남편분이 멋있는 멘트로 그
깨또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봤는데요. 일단 제가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상품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어울리는 노래 고백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렛츠고. 해야 하는데 네 옆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내 오래된 친구인 널 좋아하게 됐나 봐. 아무렇지 않은 듯 널 대도 마음은 늘 떨렸어. 미소짓는 너를 보면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아무런 말 하지 못한 채 돌아서면 눈물만 흘렸어. 말해야 하는데 네 옆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잘했어. 야, 잘했어. 잘했어. 자. 누워. 진짜 높네요, 이 노래. 7373님은 과연 아, 제발.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하셨을까요? 자, 전화 받아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너감 드디어. 드디어.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컬투쇼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랐죠? 네, 뭔가 했어요. 뭔가 했는데 왜 안 끊었어요? 아, 근데 또 노래 불러주니까 좋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행복은 왜 너로 시작할까? 아, 네. 많이 부끄러워하신 남편이 평소에 되게 로맨티스트인가 봐요? 아, 되게 로맨틱해요. 너무 좋으시죠? 네, 좋아요. 제 이름으로도 막 삼행시 지어서 보내시고. 이름으로 삼행시 네. 지어서 보내주고. 시인이신가 봐요, 네. 남편이. 작가신가 봐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자,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좀 자랑하실 만한 뭐 삼행시라든가 뭐 남편이 했던 말 중에 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남편이 했던 말 중에요. 제가 그 남편이 했던 것들을 캡처해서 따로 모아놓거든요. 와. 네, 그거를 좀 나중에 기억. 하고 싶어가지고 잘하셨네. 네, 아내분들 네, 하나 그려가지고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하나만 제일 먼저 제 이름으로 성함이 네. 어떻게 돼?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네, 김준이야. 김준희. 준이. 예? 준이. 김준이. 김. 아 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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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준이. 네. 아 네. 김자 주. 아 김준. 자 해보자 해보자. 시작. 네, 우리 김. 김. 김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 주. 주미, 제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미. 미. 미인, 세상의 수많은 미인 중에 우리 주미가 제일 이쁘다. 와. 여기 방청객 분들 다. 아니 저. 우리 주미 씨는 예, 예.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분들이 예. 많이 오그라드는 상황입니다. 두 분만 행복하면 됐죠 뭐.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네. 잘 만난다고 잘 사랑하고 계시네요. 남편은 네, 어디 계시고 행복해요. 주미 씨는 대구에 계신 거고. 아 남편은 회사가 인사동이라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고요. 인천. 저는 대구에 있어요. 아이고, 주말마다 오시면 그냥 깨가 쏟아지겠어요. 아, 네 남편이 2주에 한 번씩 오거든요. 2주요? 와. 네. 와, 5대가 덕을 쌓은 모양인데.
네, 그래가지고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물 하나 드리죠. 네, 저 수연이의 노래 끝까지 안 끊고 들어주셨으니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편한테 이거 토요일날 꼭 들으시라고 그러세요. 토요일날 제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방송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연 오랜만에 성공.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만 남았습니다. 예스, 예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주찬. 예예.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좀 색다르게 네.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 어, 다듀의 노래. 어? 죽일놈. 어? 예. 랩. 제가 랩 랩을 설마? 또 상당히 사랑하거든요. 랩을 잘해 또. 또 랩인데. 사랑합니다. 랩도 또. 사랑합니다. 야, 노래 연기 춤. 못 하는 게 뭐예요? 아이올린 건... 단점 하나 얘기해 봐요. 본인 단점. 단점 뭐 골든이스를 안 사랑하는 법. 뭐 저희 팬클럽이죠. 예. 죄송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5415 님. 명절 음식이 너무 짜길래 읽어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럼요, 그럼요. 5415 님. 명절 음식이 너무 짜길래 여보 늙어서 그래 음식이 다 짜 했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음식 해온 거예요 하네요. 입 닫고 밥만 계속 퍼먹었어요. 며느리와 두 걸음 멀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얘기한 거죠. 여보 늙어서 그래? 어 음식이 다 짜 왜 그래 이거?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해온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렇지. 어, 너무 어색하잖아. 어. 짜도 그래? 다 드셔야지 뭐.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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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선배라고 하기가 조금. 3학년만 다니는 게 뭐예요? 1, 2학년에 다른 학교에서 다니고. 아, 아 전학. 네, 전학을 갔구나. 그래도 선배지. 졸업을 거기서 했어. 그러겠죠? 네. 네, 8452님. 올 가을 9월 28일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합니다. 와.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인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남자친구가 축가로 부르기엔 너무 과하네요. 고음불가 남자친구를 위해 예쁘고 사랑스러운 축가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가 추천하는데 죽일 놈을. 죽일 놈이네. 내가 죽일 놈 베이스 난 좋은데 딱 어울릴 것 같아. 어긋날 때면 너무 사랑해서 나를 죽일 놈. 좋은데요? 그것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결혼하신 분들 소식을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8452님 일단 먼저 전화해 볼까요? 네, 전화 한번 제가 한번 세려 보겠습니다. 예예. 예. 자, 무대로 세리세요. 네, yeah, let's go. 자, 주찬. 매력 덩어리 주찬. 못 하는 게 없어요. 아주 해보 매동. 재간둥이. 뮤지컬 파가니니를 또 앞두고 있고요. 어떤가요? 신곡을 낸 우리 주찬이. 자, 8452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아, 떨려요. 네, 저도 2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도 떨리네. 아, 또 컬러링이 죽이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골든차일드의 주찬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절대 아니고요. 잠깐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 절대 끊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노래 한 곡만 딱 불러드릴게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음악 큐. 결혼한다. 결혼 축한다 그래. 결혼. 음악 큐. 자, 음악 주세요. 결혼 축한다. 여보. 여보. 내가 결혼을 하는데 말이야.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가 없어. 아, 아직 아니. 네. 자기야, 내가 이번에 너를 위해 준비했어. 축가를 하나 불러줄 텐데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한 노래니까 꼭 들어줘. 제목은 죽일 놈.
너는 뛰쳐나가 잠을 부술 듯이 따들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하습하 핸들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니 기준은 한번 화내면 뒤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2주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러서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러서 부담돼 니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쳐서 조금 널 향한 사랑은 도금 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해서 오늘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지겹거든 늘 앙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yeah. 멋있어 와 랩도 잘하고 아, 노래도 랩도 잘하네 그나저나 랩도 잘하거나 말거나 성공을 해야 되겠죠. 예, 오늘 가을 9월 28일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데요. 과연 끝까지 듣고 좋은 기운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8452님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성공! 성공! 오, 대박!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어디서 전화한 걸까요, 우리가? 저 컬트쇼요. 그렇지. 무슨 줄 알았어요. 아 너무 감사하네. 아유. 컬트쇼인지 눈치채셨어요? 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몇 초 뒤에 알았어요. 몇 초 뒤에? 몇 초 뒤에? 와. 몇 초? 3초, 5초? 3초. 아. 바로 아는 거네요. 그래 말하셨네. 예, 우리 골든차일드 주차하느라고 네. 인사나. 노래 좋았죠? 네,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아, 죄송해요. 근데 축가로 죽일 놈을 제가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9월 28일이니까 좀 시간이 좀 아직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가을 진짜 좋을 때 결혼하시는 거네요. 어, 남자친구가 축가를 부르고 싶어 합니까? 어, 안 돼요. 제가 말릴 거예요. 네? 못하게 할 거예요? 네. 아니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부르고 싶으면 부르게 해줘야지. 어 결혼식은 결혼식답게 코미디가 될 수는 없어요. 아, 아 왜 노래 못하나 보구나. 고음이 안 돼요. 고음이 고음이 안 돼도 요즘 좋은 노래 많아요. 맞아요. 좀 네. 낮게 부르거나 좀 고음이 안 올라가는 노래 같은 거 불러주면 될 텐데.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노래가 다 고음이에요. 아, 어. 어떤 노래 부르고 싶대요? 아 부르고 싶은 건 안 물어봤는데 네. 막 질풍가도 이런 거 좋아하고. 축가로 질풍가도요? 진짜 질풍처럼 뭐 용기가 나긴 하겠네요 그때. 와 축가로 괜찮은데 뭐. 이, 좀 약간 예쁘고 사랑스러운 노래들 많잖아요 남자 노래도 그런 거 그죠? 뭐 있을까요? 저는 제가 축가를 좀 몇 번 다녀봤는데. 어, 뭐, 뭐가 좋아? 어, 저도 사실 온전히 축복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성시경 네. 선배님의 두 사람. 아 좋다. 제가 그런 거는 진짜 잔잔하게 잘 부드럽게 불러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잘 불러야 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이분은 샤우팅을 하시는 스타일. 불러주세요. 어떤가요? 주찬 씨가 불러달래요. 한참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선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와.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아우 잘한다. 축하드립니다. 잘해. 감사합니다. 오늘 축가 불러준 걸로 그냥 이렇게 통 치시고요. 네. 그 남자친구 노래 하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선물. 또 제가 축가를 직접 불러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상품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스타트쇼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자 0605님 죽일놈 저랑 친구랑 매일 노래방 가면 무조건 부르는데 주차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다른 노래를 불렀었나 싶으네요 하셨네요. 0605님 어디 계세요? 아유 어우 이따가 그럼 같이 주차님이랑 한번 그랑 듀엣 한번 어떻게? 아 뺐다 노래방 뺐다. 아 노래를 아니,
잘하는 줄만 랩을 이렇게 잘해요. 랩을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칭찬이 있을 거야, 그지? 네. 칭찬을 받을 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자기 팬클럽 사랑 안 사랑하는 거 못하는. 거. 자, 광고를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중요해요. 자, 오랜만에 세 분 모두 성공입니다. 아, 아까 제가 노래 부를 때 성공 느낌이 있었습니다. 랄랄님이 제가 노래 부를 때 좋다인가 움직였대요. 아니 배가 막 엄청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노래 부를 때 그러니까 성공을 예언한 거지 우리 좋다인가. 딱 앉자마자 배가 막 엄청 움직이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 진짜 좋다인데 네. 좋은 거지. 감사합니다. 해교의 좋은 방송 컬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수많은 방청객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또 홍보도 야무지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잘했어, 잘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거에 노래도 대박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태션남의 두 분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들어주신 우리 쇼다런분들, 여기 방청객분들 그리고 방송놈들 다 고생했어요. 자, 주찬의 어떤 거에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좋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모든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에러, 에러, 에러.